충청북도가 남북 간 산업협력을 지원할 전담기구 설립에 나섰습니다. 남북경제특구협력지원센터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국내 경자구역과 20여 곳에 달하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사이에 기업 매칭, 투자 유치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 법률, 노무, 세무 이런 서비스도 원스톱 서비스로 해주고 또 제3국의 투자를 받을 때 저희가 투자 유치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단순히 국내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적 연관성을 고려해 북한의 경제발전까지 염두에 둔 지속 가능한 협력을 꾀한다는 목표입니다. 이 같은 구상의 선두에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. 의약과 바이오, 섬유, 생필품 등 산업적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내수시장에 갇힌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 바이오 헬스와 의약, 신재생에너지 등 충북의 신성장 동력과도 산업적 연관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계속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분,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통해서 북한도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고 이번 연구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충청북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